우리나라 사람들이 술을 통해 얻는 열량이 지난 16년 동안 2.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쌀이나 보리 등 곡물 섭취량은 큰 폭으로 줄어들었는데요. 한마디로 밥은 적게 먹고 술을 더 많이 마시게 된 셈입니다. 그렇다면 균형 잡힌 식사와 열량 섭취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자세한 내용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노혜미 교수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저희가 간략하게 설명드렸긴 했는데 그 지난 16년간 한국인의 하루 평균 에너지 섭취량을 분석한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그동안 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1998년부터 2014년까지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시행한 자료를 보면은 우리나라 성인의 하루 평균 에너지 섭취량은 98년도에 1930칼로리에서 2014년도에는 2074칼로리로 약간 늘어났습니다. 네. 섭취량은 약간 늘어났는데 이제 식품 군 섭취를 또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곡물과 과일을 통한 에너지 섭취량은 줄어들었고요. 고기와 달걀, 채소, 우유, 음료수, 주류 그리고 당류에서 얻는 에너지량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술과 음료수를 통한 에너지 섭취량이 2배 이상 늘어났는데요. 이들 식품은 다른 식품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에너지 밀도가 크고 영양 수준은 낮기 때문에 섭취량이 점점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네. 예, 하루 섭취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일상생활에 필요한 하루 평균 에너지 섭취량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 선인가요? 네. 하루에 사람이 이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칼로리는 크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명 유지를 위해서 쓰는 최소한의 대사량인 기초 대사량과 그 다음에 신체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량 그리고 섭취한 식품을 이용하기 위한 에너지량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예. 그래서 필요 열량은 사람마다 다 다른데요. 성별, 신장, 체중, 그 다음에 신체 활동량, 임신 여부 등에 대해서 차이가 있고 특히 이제 성장기이거나 신체 활동량이 많거나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이신 분들은 필요 열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대략적으로 한국영양학회가 제시한 한국인 성인의 1일 영양 필요 섭취량을 살펴보면 남성은 20대 2600칼로리, 그리고 30대에서 40대는 2400칼로리 정도고 여성은 20대에서 2100칼로리, 30대에서 40대는 1900칼로리 정도 됩니다. 네. 근데 뭐 16년 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의 뭐 식품 군별 열량 섭취량 비교 조사에 대해서 앞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쌀이나 밀가루 같은 곡물 섭취는 좀 줄고 반대로 육류 섭취는 더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좀 식습관이 변화하게 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에너지 급원은 백미, 쌀밥이었는데요. 네. 최근에는 식습관이 서구화되면서 식사 때 끼니에 꼭 밥을 먹어야 한다는 인식이 변화되고 있어서 곡물 섭취량이 좀 줄어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네. 또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외식 산업이 발전하면서 고기를 이용한 여러 가지 메뉴들이 개발되면서 육류 섭취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식탁에서 밥은 점차 사라지고 이 식습관은 서양화되면서 고기를 찾는 사람들이 참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가장 심각한 게 하루 평균 음주량도 증가했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올해는 특히 과일 맛이 나는 소주가 인기를 얻으면서 여성분들도 음주량이 늘어났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었는데요. 이렇게 술로 인한 열량 섭취는 어느 정도로 늘어났나요? 네, 주류를 통해서 하루에 얻는 에너지 섭취량은 98년도에 40칼로리에서 작년에 100칼로리로 약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좀 충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하루에 얻는 에너지량의 식품 구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곡물, 고기류에 이어서 주류가 세 번째로 에너지 섭취량이 좀 많았습니다. 네, 뭐 곡물, 고기에 이어서 주류가 세 번째로 에너지 섭취량이 많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술로 많은 에너지를 섭취하는 셈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요. 이 정도 열량이면 우리 건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소주, 맥주 등 주종에 따라 알코올 도수가 다르지만 술잔 네. 크기를 고려했을 때 술잔 한 장당 알코올이 8g에서 9g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알코올 1g당 7칼로리의 높은 열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그래서 소주 한 잔이 90칼로리 정도 되는데 하루 평균 100칼로리 정도 저희가 술로 에너지 섭취를 하니까 평균적으로 소주 한 잔 정도를 통해서 이제 섭취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 네. 결국에 이제 소주 세네 잔이면 칼로리로 따져서는 밥 한 공기 칼로리가 되는데 술은 열량은 높지만 다른 영양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 이제 몸으로 얻는 영양소는 없이 칼로리만 얻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폭음으로 인해서 많은 양의 알코올을 한 번에 섭취하시게 되면은 간질환, 각종 암, 그리고 심장질환, 기억력 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 뭐 마셔서 좋을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연말 연시가 되면 술자리 모임도 잦아지지 않습니까? 뭐 어리석은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좀 더 건강을 생각하면서 술을 마실 수 있는 방법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술자리를 피하실 수는 없을 텐데 예. 무엇보다 이제 술을 적당량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한번 술자리에서 남자는 7잔, 여자는 5잔 이상 음주하는 것을 폭음이라고 보통 하는데요. 이러한 폭음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요. 또 알코올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포도당과 수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음주를 하시면서 중간중간 충분히 수분을 섭취해 주시고 음주 전에 간단하게 식사를 하시거나 유동식을 섭취하시는 것이 알코올 분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자신의 주량을 좀 알고 적절하게 술을 마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끝으로 평소에 좀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하루에 필요한 열량을 좀 더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규칙적인 식사를 통해서 식품군을 골고루 알맞은 양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신데요. 네. 네. 따라서 이제 곡류는 매일 두 번에서 네 번, 고기, 생선, 달걀, 콩류 같은 어육류군은 매일 세네 번 정도, 그리고 채소류는 매 끼니에 두 가지 이상, 과일은 매일 한두 개, 우유와 유제품은 매일 한두 잔 정도 섭취를 하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댁에서 조리를 하실 때에는 튀김보다는 삶거나 찌거나 굽는 요리를 하시면 칼로리를 줄이실 수 있고 또 저희가 이제 당류 섭취량도 올라가고 있고 원래 소금 섭취량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설탕이나 물엿, 소금 등은 되도록 적게 첨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좀 골고루 섭취하는 게 편식하지 않고 섭취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 조리법을 조금 바꾸면 칼로리를 줄일 수 있으니까 참고하면 좋은 그 요령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노혜미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연말 연시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술자리 갖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나친 음주는 건강을 해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균형 잡힌 한 끼 식사가 건강한 생활의 첫걸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절주와 균형 잡힌 식사 반드시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